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FN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삼화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사장은 K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이제 증시 침체에 대한 전망까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명승부사가 2450에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시파에 진입했다. 2450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가 외인 매수가 1조 들어오고 급등한 다음 날 첨골 반전형 하락 패턴이 발생됐다. 지수는 베어랠리, 베어마켓 랠리 마지막 파동이다 강조를 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산타랠리가 오고 계십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 1만을 깨는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1만 지지선을 깨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속절없이 공포 그 자체죠. 테슬라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외인 매수와 함께 지수를 올렸던 것은요. 증시의 강한 지지선을 깨기 위해서 망치를 높게 들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 깨지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코스피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하락 보십시오. 열어두어야 합니다. 증시 2000까지도 코스피 열어두어야 됩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도 코스닥에 그제 매도 신호, 역전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명승부사의 주식 카톡방 있죠? 자, 저 주식 카톡방에서 무료로 말씀드린, 추천드린 테슬라의 하락 패턴, COC 6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요. 주식 투자만으로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도 수익을 내는 상품이 널렸습니다. 꼭 우리가 증시 상승으로 수익을 내지 말고 변동성이 크고 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하락 상품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최근 뭐 삼성 SDI 뭐 이런 2차 전지들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은데 하락을 주도하는 쪽에 대한 베팅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가 엘리어트 파동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뭐 호재가 좀 없는 지지부진한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 지지부진한 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 어제 상승이 기분 좋게 나왔는데 오늘까지 상승한다라면 이제는 박스권 하단 좀 탈출하나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죠. 박스권 하단 233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60일선 부근이 지지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여기를 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은 일주일 넘게 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나왔죠.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관련한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죠. 미국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론이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마이크론 안 좋고요.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라는 분 할인이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로 끌고 와보면 어제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반등했었는데 오늘 다시 분위기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이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은 이 당분간은 특히 연말까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상위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노리고 이 기관들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배당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죠. 중국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만 굉장히 좀 슬림화시켜서 특히 그중에서도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슬림화시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당 중국 관련됐는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지지율 부진한 가운데 일단 배당주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 배당주와 중국 증시 관련주 중에서도 기관이 사고 있는 점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수 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3주 전부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홀딩 중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또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테슬라 숏을 무료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60% 수익이 났습니다. 숏이죠. 미국 나스닥은 이제 1만 지지선을 돌파, 하향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요. 이제 우리 증시도 조금씩 빠지다가 갑자기 더 세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자, 일목에서도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역전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2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거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건설사들 몇 개가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도 미국이 빠졌어요. 경기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좋아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이제 어떤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근데 또 탈출구는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와 무관한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저는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유명하신 분 있죠. 우리 한 어쩌고 분, 예, 유명하신 우리 관련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한 설명은 같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한번 나눠보시도록 당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FNF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사실은 조금 위태위태하죠. 오늘 3,330선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잘 지켜준다라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연말까지는 박스권 하단이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혹시라도 여기를 좀 깬다라면 밑으로 100포인트 이상 좀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수 자체는 이 61선 잘 지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FN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중국 관련되면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FNF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좀 시장 소외를 좀 받았었죠. 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라면 우선 뭐 어제 그저께 밤이었죠. 나이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12월 오늘 굉장히 춥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찾아오면 두꺼운 옷들이 잘 팔리죠. 이 4분기 의류 매출을 본다라면 12월에 50% 이상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12월에 잘 팔려야 되는데 판매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다가 12월 들어서 이제 한파가 찾아오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부진했던 실적 12월에 한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국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중국 내에서의 판매 그리고 면세점에서의 판매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실적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의류업체들 23년도 실적은 22년도보다는 훨씬 좋을 것으로 대다수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매력인데요. 23년도 예상 실적 본다라면은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주가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박스권 하단이 한 1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NF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